한번만 안아볼까? 얼마나 이렇게 안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임신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몸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 전부터 원래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애기한테 화도 막 내고 그때부터 그래서 약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극단적인 시도를 선택을 충동적으로 조금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서 친정 식구들하고 좀 멀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한 달 지나니까 또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극단적인 시도를 또 했어요. 제가 아는 무속인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너 다음 달 되면은 또 그런 시도를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막 누가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육신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끌어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그런 꿈을 처음 꾸게 되신 게 언제쯤이신 거예요? 8월에서 9월? 아, 8월 말. 네. 아, 그 아시는 무속인 그분은 왜 그런다고? 그거 여쭤보니까 상문이 꼈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저희 집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간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지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혼을 내시면서 너는 못 죽는다. 너는 못 죽고 아기를 데려가기 쉬울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얼른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나냥아, 이름 불러도 되지? 살면서 고생 많았다. 응? 네가 감정을 이때까지 다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 박시집이 시집을 오고 아기를 놓고 보니 니나 엄마나 사주팔자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 엄마도 뭐 살기 싫어서 아버지하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못 키워서 키우기 싫어서 안 키운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몸이 아프든 뭔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별로 안 좋게 가신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6살 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은 엄마 따라가고 저는 아빠 따라가고 그리고 엄마가 또 병이 있으셨어요. 어떤 병? 백혈병? 그게 있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뭐 아버지가 좀 폭행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못 견디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제가 고2 때 그때 제가 무슨 꿈을 꿨어요. 이가 빠지는 꿈이었나? 그런 꿈을 꿨는데 저도 모르게 동생한테 오늘 엄마 돌아가셨나 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장례식장 가야 되니까 옷을 좀 갖춰 입어라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래가지고 그때 엄마 장례식장 갔다 오고 엄마에 대한 정은 어릴 때니까 기억이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많을 거고 그렇대 그 끝에 엄마도 나한테 많이 왕래를 해. 그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기 놓고 많이 힘들었을 거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 기운들이 자꾸 내리막을 타. 그 끝에 기문방이 열리면서 니를 확 친격이야. 빨리 지치고 뭘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누워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의 사주나 그렇지 부모의 덕은 없지만 네가 명이 없다. 네 명을 이어려고 엄마가 대신 아팠던 거고
부모의 뜸이라도 해서 너희들을 지켰던 거고 엄마가 몰랐으니까. 근데 너는 알으라고 네 몸을 계속 표시를 주는 거야. 그렇다고 어떤 병이 있거나 지금 그렇진 않아. 그렇지만 알으라고 조상도 왕래를 하고 신에서도 왕래를 해. 저는 한번 있었던 꿈이 20대 초반 때 무슨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도 정말 많았고요. 제 옆에 그 검정색 옷을 입은 갓을 쓴 남자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오면 타야지 하고. 근데 마침 버스가 와서 아 타야겠다 하고 버스에 올라서려는 순간 누가 저를 막 잡아당기면서 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게 엄마였거든요. 돌아가신 엄마. 그게 처음 꿈 본 거였어요. 엄마. 네 직감이 촉이 되게 빠르거든. 그치?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조심해. 뭐 신랑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알으라고 미리 맞고 가자고 계속 왕래를 하다가 작년에 상문이 나면서 상문 살이 끼고 주당 살이 끼면서 네 몸을 자꾸 눕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박씨 가정 김씨 명당은 첫째는 신의 바람. 친정도 많이 빌었던 집인데 이 줄이 다 꺾어지고 나니 엄마는 일을 놓고 자식을 놓고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고 점점 그게 신병으로 신에서 때린 병이야. 그래서 희귀병이 걸리라 했고 돌아가실 쯤에는 그게 자살처럼 보여.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지. 힘들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너한테 다 피해주기 싫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지내면서도 계속 충돌이 일어났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치게 되는 거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상문이 나면서 귀문방이 열린 거야. 귀신이 왕래하는. 그럼 영가들이 많이 왕래하겠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네가 지금. 그리고 아직 애기가 어리잖아. 진짜 말 잘하고 예쁘거든 너가 딸. 그래서 저 아이가 너한테는 힘이고 희망이고 저 애 때문에 네가 또 살고 있고. 알았지? 작년에 상문 난 거 말고 그 재작년 네, 너 그 친구 주위, 아, 신랑 주위에도 사고로 죽은 사람 없어? 이제 시아버지도 새해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데 그 어머님의 막내딸이 이번에 자살했다고. 그 왜냐하면 너는 집안을 보면 이제 사고로 가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 조상이 계속 지금 들어와. 어쨌든 새엄마도 엄마잖아. 인연줄이 이렇게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니한테 지금 자꾸 들어와.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잘 풀고 알려줄 테니까. 알았지? 너네 올해 가구가 새로 들어온 게 있어? 가구요? 애기 장난감? 장난감이라는데 엄청 걸리거든 여기서. 엄청 걸려 여기서. 근데 이거는 너무 걸리고 이 기운에서 너무 따라오니까 이 거실 중앙에 딱 차지하면서 너구를 다 헛어놓는 거야. 애들 있는 집은 다 그렇지. 올리지 마. 여기서 따라온 게 있어가지고 애기가. 그래서 애기 장난감 자꾸 놀아도 실점도 빨리 내고. 왜? 하다가도 성질 내고. 왜? 지 혼자 화내고. 왜? 지 혼자 울어. 얘가 쿡쿡 찔러. 그래서 얘는 시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니요, 시어머니 집에 이제 장식품으로 있었던 건데 애기가 이거 보고 신고 가겠다 그래서 신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거기서. 그게 애기들은 아무 영이 엄청 맑고 깨끗하지. 근데 지 마음은 그게 예쁘니까 신고 가고 싶다고. 애기들은 다 그럴 수 있어. 그랬으면 별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애기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거야. 근데 요거는 안 좋아. 자, 너희 집을 보면 모친열에 네 친정 엄마 많이 왕래를 하시고 너 불쌍하다고 미안하다고 아프게 했던 게 너한테 가시손이 됐던 게 오늘은 풀고 가시게끔 열어줄 거고 오늘은 다 걷어갈 거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잘 닦아서 보내드리자. 알았어. 가정에 김씨 명당에 네. 상문이 나면서 따라왔다. 너희 집 대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나 사자. 장현환의 너희 신랑과 네 사주에 우리가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이 딱 열린 격이고 집안의 동티 목신에 걸린 사자고. 아 못 가. 안 갈 거야. 너 데려갈 거야. 가자. 아휴 내가 가. 아니, 안 돼요. 가자. 계속 들어와야 되고 못 가요. 약을 먹고 죽어볼까? 떨어져서 죽어볼까? 목을 베서 죽어볼까? 목멜라니 겁나. 어, 약 먹고 네. 자는 잠실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어, 맨날 그랬잖아. 가자. 다시는 그런 마음 안 먹어요. 너네 같이 가. 이렇게 니한테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감고 있어. 안 가요. 그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보고 가자. 내가 이렇게 얼고 갈까? 얻고 갈까? 알아요. 어? 왜? 누가요? 죽고 싶다며. 약 먹어. 응? 잠 안 오니까 약 먹어. 네가 두 개 먹는 거 열 개만 먹어봐. 내가 데리고 갈게. 나는 너네 집 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었지. 안 갈래요. 안 갈 거야? 네. 왜? 할 일이 많아요. 뭐 할 건데?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애도 키워야 돼요. 신랑도 제가 보살펴줘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 이제 죽는다 소리 안 해? 어? 네. 하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네. 어? 네. 아무리 힘들어도 맨날 죽겠다가 입에 붙었고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상문에 걸쳐져 있고 영산에 어? 박씨 가정 김씨 명당에 자살 연가가 있는데 내가 안 올 수 있겠냐? 오늘은 이렇게 예. 걸려 있다는 걸 일러주고 먼저 이 부정이 오늘 이 부정 썩 끄덕하십니다. 예.
하지 말라고. 네 몸 아프게 살았을 때도 애미 너를 못했는데 죽었으라도 너 한번 지켜보려고. 아직도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가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엄마가 너 죽었으라도 지켜줄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오고도 못 오고 애 낳고 힘들어하니 또 오고 말은 못해도 네 속으로 엄마 그리워하니까 또 오고 내가 있었으면 건강했으면 힘들 때 쪼르르 막 달려가서 마지막 욕이라도 좀 하고 울고 올까. 엄마 안 갈 때마다 엄마야 미안해. 얼마나 기쁜지 죽는다 소리 하지 마. 저 손녀 얼마나 이쁘니. 박서방 착한 사람이야. 그러지 마. 그래서 애미가 이렇게 10년 넘게 니 쫓아 다니다가 오늘의 애를 만나보네. 이 마음에 삼켜 오늘은 다 내려놓고 가면 안 되겠냐. 애미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 엄마 못다 산 거 네가 다 살고 건강하게 동생 잘 지켜주고 엄마랑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엄마 안아볼까? 엄마 이렇게 안아보고 싶었는데 소용없어. 신으로 해야 되나? 아... 멀지 마. 내 거야 쟤. 그래서 니 보고 못 살게끔 쭉 자꾸 밀어내. 말하면 어색하게끔 하고 말하기 싫게끔 하고. 그래서 니 옆으로 말하기 싫어. 얼굴 부딪히는 일 별로 없어. 네. 그전에도 뭐 사이 안 좋았는데 뭐 어때? 호주 그런 거 우리가 막 끼고 살지. 아, 가시면. 그래서 내가 쟤를 데리고 갈 거야. 잘해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잘해줄 거냐고. 밥도 잘 차려주고, 얘기도 잘 하고. 이 청춘에 갔는데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니처럼 약간 정신적인, 우울, 이런 것도 겸비돼 있었어. 그래서 오고 보니까 너는 그래도 내보다 낫구만. 뭐 돈을 안 주니 뭘 안 주니 사랑을 안 주니. 오늘부터 같이 잘 거예요. 뭐? 오늘부터 같이 자고 밥도 잘 차려주고 애정 표현 많이 할 건데. 진짜? 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고를 풀어주면 자살고를 풀어주면 좋은데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허공주처를 떠돌아보는 우리 부모가 나를 알아주겠나. 우리 형제가 날 알아주겠나. 전부 다 안 좋게 갔다고 시시하고 내보고 미친 사람 미친년 취급하고 다 시시하니까 죽어서도 나는 몹쓸 사람이 됐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번 풀고 갈까 싶어서 온 거야. 잘해줘. 너도 그런 마음 먹지만 내가 와서 자꾸 이렇게 나 좀 풀어줘 하는 게 너한테는 죽고 싶은 마음을 더 주게 되고 떨어질까 약 먹을까 엄마도 계셨지만 내가 와서 더 많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걷어가고 너 그 사이도 더 갈라놓고
오늘부터 같이 잔다네. 합방한다네. 그럼 나도 오늘 풀고 가면 돼? 네. 오늘 잘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살연가 상문에 걸려있던 주당이다. 상문지기 동꼽지기 썩 물려간다. 할미 왔다. 할머니 왔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똑같은 내 새끼.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서 힘들다 말 한마디 아무한테 안 하고 맨날 개천태. 그래도 해비 원망 한번 해보고 저 엄마 원망 한번 해볼까 싶어도 입도 한번 안 떼고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근데 이 속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속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닙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할미 이렇게 가고 나니 너희 집에 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곳도 닦아가자. 네. 응, 할미 끝에 따라온 거, 온 거 차에 따라간 거. 저 우리 사위 얼마나 기특하노 저놈. 그래도 저런 거 보면 장하다. 잘한다. 그래서 우리 저 손녀 사위 아플까 싶어서 오늘 닦아가자. 느그미하고 내가 얼마나. 앵연아 네가 잘못될까? 저 박수방이 잘못될까? 지켜주러 온 게 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게 한 거 가시손이 된 거 오늘은 저 걷어갈 테이니 내가 이렇게 해서 닦아가고 걷어갈 테이니 그리 알아줍니다. 네. 내가 아직 갈라하면 좀 더 벌을 써야 되지만 그래서 다 닦아갑니다. 네. 하늘나라 찬상 옥경 길문 열고 4대 찬왕 문을 열어 1월 용궁 찬왕 길문 열고 산지야 조정은 권륜산이구나. 주지야 조정은 황하스라 팔도명산 청기바다 문학산이 명산이라. 허는 이 가족 명당에 둘러보니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어릴 때부터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예민하기 짝이 없고 고집행위 세기 짝이 없구나. 그래도 지 옆에 뭐가 난리가 나도 지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 우리 김씨 가정도 옛날에 그랬죠. 산도 빌고 깊은 물만 봐도 공을 들이고 명이 없어서 명땜 한다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던 이 주름애기가 끊어지고 나니 산소 이장바람 산바람 때문에 남자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힘이 들고 사업을 한다 해도 쑥 갔다가 뚝 떨어지는 격이고 쭉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 기운에 아들 성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대주한테 거기서도 흔들흔들 바람이 드는 격이다. 그런 기운도 3대 간신에서 들떠 있는 거 오늘 눌려주고 자정시켜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네, 오늘은 살이 너무 많이 끼는 집안이에요. 상문에 주당에 동티가 동티 동법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좀 편하지 않고 모든 게 답답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결계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상문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그 상문 끝에 주당이 들면서 기문방이 열리게 되고 사자가 따라드는 격이고 그 전에 또 이사를 하다 보니 또 기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동티도 나고 또 나무가 중고가 들어오면서 계속 목신에도 탈이 잡히는 이런 살들이 엮이다 보니까 허주허신 악기잡기가 따라드는 격이고 자칫 잘못하면 상문이 날 뻔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자는 조금 예민한 성격 자체가 예민하고 좀 까칠한데 이제 아기를 놓고 나니까 아기 때문에도 힘들고 뭐 신랑도 힘들겠죠. 당연히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신랑하고 의논을 조금 많이 하고 두 부부는 합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물도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기운이 파장이 조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첫째는 부부 사이에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뭔가 마음은 편해졌어요. 답답한 거 그런 것도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냥 기분 좋아요. 말로 설명 못할. 좀. 네, 이제 잘 살아야죠. 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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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